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IMF가 주요 20개국 중 올해 국내 총생산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선진국 가운데서는 3개 국가만 지목했다고 인용했습니다. IMF는 올해 GDP 회복력이 가장 좋은 국가로 미국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해 미국 경제 전망치는 102.7이며 한국은 102.6, 호주가 102.0으로 뒤를 따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찰, 검찰, 금융당국 등의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 내역 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LG 머티리얼즈가 스웨덴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와 2차 전지용 일렉포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 물량은 일렉포일 17,147톤, 약 4천억 원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이달부터 2031년까지 10년간입니다. 노스볼트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이 지분 20%가량을 보유한 스웨덴 배터리 기업으로 양사는 독일 잘츠기터의 배터리셀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공급하는 일렉포일은 대형 2차 전지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